1학년 영어 능률 김성곤 2과 이제 본문 들어갈 거야. 요거는 제목이 너희 책에 적혀 있어. From trash to treasure 이렇게 되어 있어. From A to B니까 A에서 B로 뭐 이런 뜻이겠죠. Trash는 쓰레기고 treasure 하면은 보물인데, 그러니까 쓰레기에서 보물로 이런 제목이네요. 쓰레기에서 보물로. 자, 본문 1 바로 들어갑니다. Every day, 매일, 그리고 또 during lunch니까 점심 식사 시간 동안에 이 말이죠. 자, 사소하지만 during은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아니라 이렇게 명사인 그냥 lunch가 왔고요. 이거를 지금 while이라고 쓸 수 있을까요? 안 됨, 접속사 안 됨. 그지, 여기는 전치사 자리. during이라는 전치사 뒤에 명사 lunch가 왔으니까. 자, 그래서 매일 점심시간 동안에 Jamie enjoys a soft drink. Jamie는 soft drink를 즐깁니다. 청량음료야, 콜라, 사이다 이런 거야. soft drink를 즐겨 마신다는 거지. and는 지금 동사 두 개 연결하고 있어. 그러니까 Jamie라는 주어에 대한 동사 두 개. enjoy를 합니다. 그리고 has,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병렬 구조. and 같은 거, or 같은 거 나오면 항상 세모를 해서 뭐 두 개 연결하는지 그 병렬 구조 동그라미 쳐야 돼. 그러니까 여기를 have라고 쓰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 그치? 자, 그리고 has a decision. decision은 결정, 결심인데 결정거리가 하나 생긴다 이 말인데, 뭐 할 결정이요? make를 할 결정이요. 우리 결심하다, 결정하다 할 때 동사 make a decision 이러거든. 그래서 make 할 결정이라고 표현했어. 그러니까 결정해야 될 게 하나 있다 이런 말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투부정사는 참고로 우리가 형용사적 용법이라 그러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잖아. 뭐뭐 할 이런 해석. 자, 그러면 메이크를 해야 할 그런 디시전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결정거리가 생긴다는 거지. 그게 바로 이거야. 이런 콜론은요, 그게 바로 무엇인지 부연 설명해 주는 거야. What should he do with the empty can? 그가 무엇을 해야 할까? with는 그냥 도구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 빈 깡통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게 바로 그가 내려야 될 결정사항인 거지. 다 마시거나 뭐 요 깡통 어떡하지? 이 깡통으로 뭘 해야 하지? 이런 결정을 해야 된다, 점심시간마다. 자, many people would answer.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이런다. 뭐라고? recycle it. 그거를 뭐 해라? 재활용해라 라고 아마 말을 할 겁니다. 우리 영어에서는 대명사에 쓰인 많기 때문에 그거 나올 때마다 찾아보자 그랬던 거 기억나죠? 여기서 it은 뭐다? 요 it은 뭐다? The empty can이요. 그치? 고 빈 깡통. 그래서 it으로 받은 거야. 자, 그 빈 깡통을 재활용해라 라고 그래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obviously 분명하게 명확하게 recycling is good. 그래, 재활용은 좋아요. For many reasons. 많은 이유로. 어떤 이유로라고 할 때는 참고로 전치사 for 씁니다. 어떤 이유로. So for many reasons니까 많은 이유로. 그래, 리사이클링 좋지요. 재활용 좋습니다. 자, 넘어갔죠. We can reduce. 우리는 줄일 수 있어요. The amount, amount는 양이죠. 양을 줄일 수 있대. Of trash니까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중요한 거 나온다. 보이냐? Thrown 하는 거는 던지다라는 throw의 PP꼴이야. 우리 throw away, 이렇게 away까지 붙어 있으면 우리가 버리다 라고 해석을 하죠. throw away는 뭐를 버리다다. 근데 지금 PP꼴인 thrown away라고 썼어. 아까 우리 배웠던 주요 문법 1번, 뭐지? 명사를 수식하는 PP꼴, 그게 나왔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석할래? trash가 뭐를 버려? 아니죠. 사람이 trash를 버리니까 둘의 관계 수동이잖아. 그러니까 버려지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버려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을 우리가 줄일 수 있습니다. 유빈아, 너 여기다가 또 두 단어 넣을 수 있겠는데? 좋아. That is, 그렇지. That is 또는 which is가 생략이 됐다, 이렇게 봐줘도 됩니다. trash 지금 단수니까. 그래서 that is 또는 which is라고 써서, 쓰레기는 쓰레기인데 무슨 쓰레기요? 버려지는 쓰레기. 자,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을 우리가 줄일 수 있고요. 근데 아직 안 끝났어. use less energy. 이거는 뭐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랬는데,
less는 little의 비교급, 그러니까 더 적은이죠.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then 이게 비교급이니까 뒤에는 비교 대상, 그래서 then이 붙은 거야. 뭐보다 더 적은? We would. 우리가 그렇게 할 것보다 더 적은이야. 어? would까지만 있고 이상하지. would 뒤에 to가 있으니까 이상해야 돼. 안 이상 아니. would 뒤에 사실은 동사가 use가 생략된 거다. 이런 거를 눈치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것보다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할 거란 이야기야. 리사이클을 하면 이해돼? 자, 그래서 요거 would까지만 쓴 거는 would 뒤에 use가 생략된, 얘들 그 반복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앞에 use를 썼는데 또 would use 안 써. 그래서 조동사까지만 쓴 거야. 그래서 영어에서는 대명사뿐만 아니라 대동사라는 것들이 있잖아. 그치? 자, 그런데 뭘 하기 위해서요? To make new products. 그러니까 요런 to 부정사는 우리가 왜 하기 위해 라고 해석을 하죠. 부사적 용법 중에서 목적을 나타내는 뭐뭐 하기 위해 요런 to 부정사였어. 자, 그럼 make new products.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사용을 할 그런 에너지, 원래 사용을 했을 그런 에너지 양보다 더 적은 에너지, 이거를 사용할 수 있고요. And, and 나오면 쌤이 세모 쳐라 이랬는데 요거 and 뒤에 conserve, 보존하다, 아끼다, 절약하다, 동사 원형이 나와 있어. 이거 사실 뭐 병렬 구조 뭔지 보이냐? 그럼 앞에서도 동사 원형? 사실은 요거는 지금 세 개의 동사가 병렬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can 뒤에 있는 reduce와 두 번째 거니까 얘는 콤마만 찍고 use, 그리고 마지막 거니까 and 하고 conserve 했다고요. 그러니까 reduce와 use와 conserve 요 세 개의 동사 원형, 그러니까 can에 걸려 있으니까 셋 다 동사 원형으로 요렇게 and로 병렬 구조. 그러니까 해석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reduce 할 수 있고 use 할 수 있고 그리고 conserve 할 수 있다. 됐니? 자, 그러면은 conserve는 원래 이제 보존하다 우리 그런 뜻인데 뒤에 보니까 natural resources, 이게 바로 천연 자원이죠. 천연 자원을 보존할 수 있다, 좀 아낄 수 있다는 뜻이야. 뭘 함으로써? 뒤에 방법 나오네. by ing가 바로 ing를 함으로써잖아. recycle 함으로써, 즉 재활용을 함으로써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할 수 있대. 그러니까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도 줄일 수 있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원래 썼을 그 에너지보다 좀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천연 자원을 아낄 수도 있고, 그 세 가지가 다 가능해. 뭘 통해서? 재활용을 함으로써. by ing 뭐뭐 함으로써. 얘들아, 이 문장 지금 서술형 대비라고 돼 있지. 너희 형광펜으로 쫙 끊어놔. 이 문장 전체를 주요 문장으로 서술형 같은 거 나올 수 있으니 통으로 외워야지 하는 그런 문장들은 이렇게 따로 하이라이트를 해놓으세요. 눈에 싹 띄게. 그래야 다음번에 공부할 때도 너희가 이 문장은 무조건 외워야지 하는 게 보인다. 자, 그래서 이 글은 뭐 재활용하자 이런 건가 싶어. 초반에 재활용 좋다고 이렇게 재활용을 막 칭찬을 하고 있어. 근데 초반에 이렇게 however 나오잖아. 그 이야기에 반전이 있을 거야. 항상 however 뒤에가 진짜 배기. 그치? 자, 그러나 Recycling is not a perfect way. 그러네. 리사이클링이 완벽한 방법은 아니라는데, 근데 방법 뒤에 to가 나오면 우리 늘 이런 to 부정사는 알죠? 방법 꾸미는 형용사적 용법이야. 그래서 뭐뭐 하는 방법, 뭐뭐 할 방법 이렇게 해석하죠. Manage waste. 그러니까 쓰레기를 처리하는, waste 쓰레기 여기서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완벽한 방법은 아니래. 그러니까 이 글은 소재가 리사이클링이 아니야. 좋긴 좋지만 리사이클링이 완벽한 쓰레기 처리 방법은 아니래. 자, it's still required. 그것은 여전히 필요로 합니다. 민경아, 여기서 is 뭘까요? 그것은 여전히 필요로 합니다. 많은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purify 하기 위해서는, converter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이게 뭐라고? 맞지, 그렇지. 리사이클링이다. 요 이시 가리키는 거는 리사이클링을 말하는 거다. 그래, 재활용 물론 좋긴 해. 하지만 재활용이라는 것도 여전히 뭘 필요로 한다고?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purify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지금 to 부정사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또 하기 위해라는 부사적 용법, 그지? 목적으로 쓰였죠. purify가 뭐 하는 걸까?
깨끗하게 하다잖아. 퓨어한 거 알죠? 순수한, 그러니까 정화하다야. 물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 정화한다 그러지. 자, 그래서 use the resources. 요 used는 참고로 PP꼴인데 얘는 지금 앞에서 뒤에 명사 꾸몄어. 자기 혼자 단독으로 쓰였으니까, 그지? 그럴 때는 PP나 ING가 앞에서 뒤에 명사 꾸며. 어떤 자원이야? 그럼 사용된 자원, 그치? 자, 그러면 사용된 자원을 purify 하기 위해서 and 나왔거든. 아우, and는 세모. 근데 그 뒤에 convert, 이거 변환시키는 거, 바꾸다라는 동사 원형이라서, 그럼 앞쪽에 있는 purify랑 뒤에 있는 convert랑 이렇게 병렬. 그러니까 앞에 to에 걸려 있어. 그러니까 둘 다 해석은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convert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자, 그러면 사용된 자원을 정화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 더 있어. convert는 아까 변환하다, 바꾸다라 그랬지. 그래서 convert A into B. into라는 전치사는 늘 뒤에 바뀌고 난 후에 결과물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turn A into B, 뭐 translate A into B 많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convert A into B도 마찬가지입니다. A를 B로 변환하다야. convert A into B. 자, 그러면 그것들을 새로운 제품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쨌든 많은 양의 에너지가 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재활용하잖아. 우리도 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재활용을 내놓는 날이 있는 아파트들 있죠. 그러면 내놓으면 걔가 다시 새 제품으로 바뀌거나 아니면은 그 사용됐던 리소스가 좀 정화가 되거나 그러려면 거기에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지. 그러면 또 우리 또 요런 댐은 또 안 찾고 못 빼기잖아. 요 댐은 뭘까요? 사용된 그 자원들이겠죠. 그 자원들을 수정을 하고 또 그 자원들을 그러면 뭐 한다고? 새로운 제품으로 다시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it이 아니라 them으로 받아준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이런 것도 them 같은 거 나오면 이거 it이 아니라 them이다. 왜? 이게 가리키는 게 지금 복수명사니까. 이런 거 it 아님 같은 것도 적어놔라. 자, 그래서 리사이클링이 완벽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구나. 리사이클링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완벽한 방법이 아닌 이유를 방금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제 좋은 방법 제시를 해줘야지, 그치? So, 자, 그러면 what about trying? What about ing? 뭐지? ing 해보는 게 어때? 그치? 권유하는 문장이잖아. 자, what about ing는 ing 하는 게 어때? 라는 권유문. 특히 about은 전치사니까 그 뒤에는 동명사를 써야 돼서 trying 쓰는 거 주의할게. 자, try 해보는 게 어떨까 그랬는데 try 뒤에 to 부정사를 썼으니까 try to는 좀 노력하다, 애쓰다 이런 거지, 그치? 그래서 to reuse를 해보는 게 어떨까. 근데 to 부정사도 이렇게 사이에 부사 같은 게 막 끼어 들어가기도 하네요.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다시 사용해보는 게 어떨까 이랬는데 창의적으로라는 말이 붙었어. 즉 창의적으로 재사용해보는 게 어떨까. 뒤에 있는 or, 우리 요런 or은 동격을 나타낸다 라고 봐주면 돼. 즉 창의적으로 재사용하기, 다시 말해 즉 업사이클. 그게 바로 업사이클이래. 그러니까 업사이클 요걸 한번 노력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걸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이랬어. 그러니까 리사이클 말고 업사이클. 그러니까 이 글의 소재는 업사이클이야. 그러니까 리는 말 그대로 리가 뭐냐, 영어에서 다시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시 순환 구조, 그 사이클은 돌고 도는 건데 리니까 다시 돌고 도는 거야. 캔 내면 다시 그 캔 그대로 캔 뭐 음료 하는데 또 만드는 캔 되든지 뭐 그게 리사이클. 근데 업사이클은 돌고 도는 게 아니라 업이니까 어디로? 위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사용을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업사이클이 뭔가요?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면 돼. To creatively reuse. 그지? 창의적으로 재사용하기. 이게 바로 업사이클이구나. 자, 그래서 그것들을 대신에, 여기서 대신에라는 거는 리사이클하는 대신에 이 말이겠지. 그래서 그것들을 대신에 업사이클 해보는 게 어떨까. 즉 업사이클이라 함은 이거야. 창의적으로 재사용하기. 그것들을 창의적으로 재사용해보는 게 어떨까. 웃음을 주려고 쿵 한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문장 삽입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여기 표시가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문장만 따로 떼놓고 이 문장 어디다 집어넣으면 좋을까요? 라는 거. 리사이클 그래 괜찮지. 아이 근데 걔 완벽하지 않아. 이런 이유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 해놓고 자 그러면 요 업사이클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라고 이 문장을 여기에만 넣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
이 새로운 접근법이라는 요 단어가 여기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새로운 접근법이라는 게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그 업사이클이라는 방법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 문장의 위치는 여기에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문장 삽입 문제로 요 문장을 빼놓기 참 좋게 생겼다. 자, 그러면 이 새로운 접근법이라는 게 바로 업사이클을 얘기하는 거죠. 같은 색으로 해줄게. 업사이클. 다시 말해서 창의적으로 재사용하는 거. 그걸 이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표현해서 다 같은 거야. 그치? Approach는 접근하다 다가가다라는 동사지만 명사로는 그래서 접근법 한마디로 방법이란 뜻이야. 이 새로운 접근법은 is becoming 현재 진행이네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다고? More popular 더 인기 있어지고 있대. 더 대중적이게 지금 되고 있대. Since 이거 1회로야? 아니야. 왜냐하면 1회로라는 since면 since 절에는 무조건 과거 시제 그리고 주절은 무조건 현재 완료 시제 이렇게 쓰였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때는 무조건 because의 뜻인 거지. 왜요? 왜 더 인기가 있어지고 있는데요? 뒤에 나온다. It is even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훨씬 더 친환경적이기 때문이죠. 더 친환경적이다 그러니까 뒤에는 또 then 나오죠. 비교 대상 뭐보다? 재활용보다, 리사이클링보다. 그러니까 요 이슨 뭐다? 이런 거 찾아야지. 민경아, 요 이슨 뭐니? 업사이클이요. 맞아요. 빨간색. 그치? 그래서 업사이클링이 리사이클링보다 훨씬 더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지금 막 인기가 더 있어지고 있대. 아, 요 이분은 뭐야? 비교급을 꾸몄네. 그치? 더라는 비교급을 꾸민 even이니까 훨씬이란 뜻으로 비교급을 강조하는 바로 그 even이야. 그래서 이거 대신에 뭐라고 써도 되냐? 요 even 대신에 much, far, still, 그리고 a lot, very 되니? very 안 됨. 그치? very는 원급만 꾸미고 요런 비교급 강조할 수 있는 것들은 요렇게 다섯 개. even, much, far, still, a lot. 훨씬이란 뜻입니다. 이때는. 자, 그리고 what's more 이게 뭐야? 연결어 게다가 라는 거잖아. 우리 게다가 라는 연결어 아는 거 많죠? 졸린 사람이 잠을 깨기 위해 얘기를 해볼까? 민경아, 게다가 뭐 있어? what's more 말고? 맞아. in addition 있어. to까지 붙이자고? 그냥 in addition 게다가 그러니까 덧붙일 때 추가할 때 하는 말이지. 또? 더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겠어? 그지? 더 추가를 해서 말하는 거니까 more 같은 말. 그래서 moreover 그리고 furthermore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besides 말고 즈요. besides 이런 것들이 다 게다가야. what's more 하고 똑같은 첨가의 뜻. 그러니까 지금 업사이클링의 좋은 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게다가 그랬으니까 업사이클링의 장점을 또 하나 더 얘기해 줄게 이 말이야. 뒤에 보니까 게다가 it can also be fun. 그것은 또한 재미있을 수도 있어 이러잖아. 요 it은 뭐다? 당연히 이거 업사이클링이야. 그치? 그리고 게다가 그것은 또한 재미있을 수까지 있대. 자, here are some inspiring examples. 우리 here are 그러면 자 여기에 뭐뭐가 있습니다 이 말이지. 근데 is가 아니라 are 주의. 왜 are 썼어? 주어가 here은 복수인가요? 이러면 안 돼, 얘들아. here 주어 아니야, 그치? there이나 here 같은 이런 부사들은 문장 맨 앞에 오면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뀌어버려. 주어는 어딨어? some inspiring examples. 얘가 주어니까 오, 예시들, 사례들, 복수네. 그래서 are 썼잖아. 이런 것도 is 아님 주어가 복수야. 자, 몇몇 inspiring한 그런 example들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inspire 이게 뭐 하는 거지? 고무시키다, 영감을 주다, 그치? 마음속에 바람 훅 불어넣다. 이게 inspire인데 얘는 지금 ing꼴을 써서 얘가 example 꾸며줘. 왜냐하면 이 example들이 고무시키는,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사례들이잖아. 그러니까 능동의 뜻으로 inspiring 써야지. 그럼 시험에는 또 이거를 inspired 이렇게 내놓으면 너희가 땡. inspired 하면은 고무된 그건 사람한테나 쓸 수 있는 말 아니겠어, 그지? 영감을 얻은 이러면 사람이나 꿈이지. 자, 영감을 주는 사례들이라서 inspiring 썼다. 자, 그런데 무엇의 예시인지 전치사 of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는 명사가 와야 되는데 너희가 봐라. How people have 어쩌고 저쩌고 이게 명사 절이네요.
요거 우리는 이렇게 불러. 간접의문문이라고 들어봤어? 간접의문문은 어순이 어떻게 돼? 의, 주, 동. 그래서 how라는 의문사, 그 뒤에 people, 주어, 그리고 have upcycled, 여기 동사. 의주동이야. 그래서 어순 주의할 것, 그지? 자, 그래서 의주동이라는 이 간접의문문이, 원래 간접의문문이 하는 역할이 명사절이야. 그러니까 이런 전치사의 목적어 그 역할도 할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런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 그거 간접의문문이 할수 있어. 자, 그러면 사례는 사례인데 무엇의 사례인지 보자고. 어떻게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업사이클을 해왔는지에 대한 사례들인 거지, 그지? 요것에 대한 고무적인 사례들 몇몇 개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야. 자, 그런데 업사이클을 했다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는 있어야지. 뭐를 업사이클 했는데요? All the used things를요. 그러니까 오래된 사용된 물건들을요. 됐어? 이런 거쓸때 have PP라는 현재 완료지만 능동이야. 여기다가 been 같은 거 집어넣으면 땡. 수동 아닙니다. have been PP 하면 안 돼. 그냥 have PP 능동 돼야. 어떻게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오래된 사용된 그런 물건들을 업사이클을 해 왔는지에 대한 좋은 예시들, 고무적인 사례들이 이제 여기 나올 겁니다. 그랬으니까 이제 뭐 나오겠니? 구체적인 그 사례들이 진짜 나올 거야. 됐어? 그러니까 전체 글에서 순서 같은 문제,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주의할 점. 네, 여러 번 얘기했는데, 고등학교 오면 이제 지문이 좀 길어. 그지? 그러니까 중학교 때보다 지문이 좀더 길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지문을 한꺼번에 이렇게 내놓고 문제 안 나올 거잖아. 그 지문 중에 요만큼 떼놓고 요걸 읽고 문제 푸시오. 또 지문 내놓고 요걸 읽고 문제 푸시오인데, 너희는 근데 공부할 때 내용 전체를 공부 다 하지. 그러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는 저 뒤에 있는 내용도 들어있어. 근데 요 부분을 읽고 답하시오라는 거에서 요 부분에는 없는 내용이고 내 머릿속엔 들어있는 저 뒷내용, 그거 끌어다 쓰면 안 됩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윗글을 읽고 쓰시오, 뭐 답을 하시오 이러면 정말 윗글에 있는 거기에서만 그 정보만 취합해서 너희가 문제를 풀어야 돼. 넘어가세요. 자, 이제 본문 2로 가서 그 사례들을 한번 보자. 그러면 업사이클의 좋은 사례, 첫 번째 사례. 자, through upcycling,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through는 뭐를 통해서죠?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a seemingly useless object가 주어네. object는 물체야, 물건이야. 근데 useless 이게 뭐지? 쓸모없는이잖아, 그치? 우리가 full 붙여서 형용사를 만드는데 list를 붙인 형용사는 뭐뭐 없는이라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쓸모없는 물체, 근데 seemingly니까 겉보기에 이 말이야. 겉보기에는 그러니까 좀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물건, 얘가 주어다. 그런 물건이 can be transformed. 자, 할수 있다라는 can 뒤에 동사를 BPP라고 수동태로 썼어. transform이 뭐냐? 트랜스포머 이런 영화 봤어? 어릴 때? transform, 변형시키다, 그지? 변신시키고 바꾸는 거야, transform. 자, 그럼 이 물체가 주어니까 바꾸는 게 아니라 바뀌는 거겠지. 즉, 그래서 수동태를 썼어요. 근데 can이라는 조동사 뒤에니까 be는 원형으로 be 써야지. 그래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into가 바로 왔네. 그래, 원래 능동태로 쓰면 transform A into B 이렇게 쓰겠지. A를 B로 바꾸다. 그걸 수동태로 쓰니까. 그 A가 B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돼서 be transformed 하고 into 바로 왔다. something으로 바뀔 수가 있대. 겉보기에는 쓸모 없어 보이는 물건이 something으로 바뀔 수 있어. 근데 그 something을 different라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줘. 당연하지. 원래 one thing이라는 대명사는 알잖아. something, nothing, anything, everything처럼 무슨 thing 하는 명사들은 원래 형용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one thing을 이렇게 꾸며주죠. 완전히 다른 something이야. 그지? 완전히 다른 그런 something으로 탈바꿈 되어질 수 있대. 자, 그런데 주요 문법 나옵니다. that is useful. 이거는 누가 봐도 주격 관계 대명사네요. 민경아, 이거 선행사 어딨어? 요 대시 가리키는 선행사 어딨어? 그렇지. 앞에 있는 something이야. 뭐 이렇게 좀 떨어져 있네요. something이라서 형용사 꾸밈을 뒤에서 받다 보니까 관계대명사랑 조금 떨어져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선행사는 요 something이야. 즉, 요 대신 바로 저 something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동사도
are 말고 is라고 단수형 썼고요. 그럼 is something은 어떤 something? That is useful. 유용한 어떤 것이래. 근데 for everyday life니까 일상생활에 유용한 그런 something이요. 그런 어떤 것. 완전히 다른. 일상생활에 유용한 완전히 다른 어떤 것으로 탈바꿈 되어질 수 있대. 뭐가? 겉보기에는 쓸모없어 보이는 물건이. 됐어? 그래서 이 문장은 너희들 서술형 대비니까 이것도 역시 눈에 확 띄게 하이라이트를 좀 해줍시다. 문장 전체 외우기. 포인트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something이라서 뒤에서 꾸민 받을 때 something을 꾸미는 형용사는 different인데 그 different를 꾸미는 부사 completely도 있어. 그러면 너희들 시험에는 얘를 또 형용사로 그냥 complete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도 여기는 부사 자리다. 왜? 뒤에 있는 different 형용사 꾸며야 되니까 얘는 부사로 써야 되고 요 형용사 different는 앞에 있는 명사 something 꾸미고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 대시 가리키는 거 something이라서 얘도 is 썼고요. 이런 것들. 그래서 문장 전체 외울게. 그래서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겉보기에는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물건도 일상생활에 정말 유용한 완전 다른 어떤 것으로 탈바꿈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수동태 쓴 것까지도. 그치? 자, what do you think can be done with old truck tarps, car seat belts, and bicycle inner tubes? 라고 물음표 띵. 직접 물어보는 문장인데 얘들아 이거 요건 잠깐 설명 좀 드릴게. 이거 간접 의문문의 형태거든. 물음표 있는데요. 이거 두 문장이 어떻게 합쳐진 거냐면 이거야. Do you think 원래 주절은 이거지. 야 너는 생각하냐? 라는 문장과 그러니까 주절도 원래 의문문이야. 자, Do you think 너는 생각하니? 그리고 이제 거기에 think의 목적으로 들어갈 내용은 이거야. 무엇이 can be done, 행해질 수 있을까? with, 뒤에는 뭐 어떤 재료들 막 나오죠. 오래된 뭐 트럭의 방수포, 안전벨트, 자전거 타이어의 뭐 안쪽 튜브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걸로 어떤 일이 행해질 수 있을까? 자, 요 두 문장을 합치는 거야. 우리 중3 때 사실은 간접의문문이라는 게 주요 문법이라서 너희 이런 거 해봤어. 아까 간접의문문은 뭐라 그랬냐? 의주동이라는 어순으로 쓴다며 그래 do you think 너는 생각하니 생각하다 think의 목적으로 요 부분을 간접 의문문으로 쓸 거거든. 근데 사실은 의주동 뭐 바꿀 게 없는 게 지금 여기 주어진 문장이 의문사인 what이 의문사 면서 얘가 주어야 그러니까 뒤에 동사가 이렇게 바로 나왔지. 그러니까 이미 의주동 어순이라서 어순 바꿀 건 없어. 근데 정말 중요한 거 주절이 do you know가 아니네? 야 너는 아냐? 무슨 일이 행해질 수 있는지를 이러면 do you know what can be done with 그렇게 쓰면 돼. 근데 얘는 do you know가 아니라 지금 뭐니? do you think네? 이런 거 좀 생각나니? 주절이 do you know가 아니라 do you think나 do you guess나 do you believe나 뭐 이런 거 기억 안 나요? 생각하다 추측하다 믿다 같은 요런 동사를 해서 물어보잖아. 그러면 그 뒤에 오는 의주동에서 의문사를 어디에 써야 되더라? 문장 맨 앞으로 땡겨주던데요. 그래서 여기는 what이 문장 맨 앞으로 와서 what 해놓고 do you think 하고 나머지 can be done with가 붙은 거야. 그래서 요렇게 우리 본문의 문장이 구성이 된 거야. 그러니까 뜻은 이런 거지. 무엇이 행해질 수 있다라고 너는 생각하니? 이거야. 무엇이 행해질 수 있는지를 너는 아니라고 물었다면 그냥 Do you know what can be done 했을 텐데 Do you think라서 think라서 의문사가 문장 맨 앞으로 온 거다. 그래서 요렇게 됐어. 그래서 요것도 너희가 서술형 대비로 좀 표시를 해놔야 되겠다 해. what이라는 의문사 얘가 원래는 do you think보다 뒤에 있어야 될 간접 의문문에서 의주동에서 의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do you think다 보니 주절이 do you think라서 얘 때문이야. think라서. 그래서 의문사 what이 맨 앞으로 왔다. 해석은 무엇이 행해질 수 있다라고 너는 생각하니 자 무엇이 지금 주어기 때문에 여기도 뒤에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행해 질 수 있다라고 또 수동이다. 그 와중에
자, 뒤에는 뭐 재료들이 나옵니다. 뭐를 가지고? 오래된 트럭, 요거 방수포야. 오래된 트럭의 방수포. 요거는 뭐겠니? 자동차 안전벨트잖아. 시트 벨트, 자동차의 안전벨트. 그리고 요거는 바이시클 이너 튜브스, 자전거의 내부 튜브. 요런 걸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과연 무슨 일이 행해질 수 있다라고 너는 생각하니? 방금 봤던 요런 재료들이 사실 위에서 언급된 이거 아니야? A seemingly useless object. 그치? 겉보기에는 쓸모없어 보이는 물건들이잖아, 이런 것들. 자, 그럼 이런 걸 가지고 과연 무엇이 행해질 수 있다? 즉, 뭐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Individually, 개별적으로, 물론 개인적으로란 뜻도 있지만 지금은 요 재료들, 개개별적으로 이 말이야. 자, 개별적으로는 these things, 이것들은 앞에서 언급한 방수포랑 뭐 그것들 말이야, 안전벨트랑 이것들은, 이러한 things들은 look like, 뭐처럼 보인대, 뭐처럼 보인다? trash, 쓰레기처럼 보입니다. 얘들아, 보이다라는 look 뒤에는 사실은 형용사만 쓸수 있지. 그래서 명사, 쓰레기는 명사인데요. 감각동사 뒤에서 그래서 명사를 쓸 때는 like 필요해요. 전치사 like. 빠뜨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쓰레기처럼 보입니다. But, 그러나, with a little imagination, 약간의 그런 상상력과 함께, 상상력을 가지고, 이 말이야. 약간의 상상력으로 요 사람이 나와. 아, 이건 형제구나. 뭐, 프리태그 형제들, 요거는 동격의 콤마야. 즉, 프리태그 형제들이 누구냐면 요두 사람이구나. 마커스와 제니얼이라는 프리태그 형제들이 주어야. 그 형제들이 리퍼포스 했습니다. 리퍼포스를 합니다. 그것들을 원래 퍼포스 너희 목적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지. 리퍼포스 하면 동사야. 용도를 바꾸다야. 목적을 바꾸는 거지. 용도 변경하다 뭐 이거야. 바꾸다로 너희 그냥 해석해도 돼. 자, 이 형제들이 그것들을 용도 변경을 한다는 거지. 그것들이 뭔데요? 그 겉보기에는 쓰레기처럼 보인다는 바로 이것들이요. These things라고 표현해서 지금 데모로 받은 거다, 그치? 그러니까 these things들이 뭔데요? 이거요. 오래된 방수포랑 안전벨트랑 이것들이요, 그치? 자, 그러면 그것들을 용도를 바꿉니다인데 for something totally new, 완전 새로운 어떤 것으로 또 나왔다. 우리 지금 something을 꾸며주는 new가 역시 뒤에서 앞에 있는 something을 꾸미고 있어. 아까 얘기했잖아. Something, nothing, anything, everything처럼 무슨 무슨 thing 하는 애들은 원래 형용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something 꾸며줘야 돼. 그래서 완전 다른 어떤 것으로 그것들을 용도 변경을 해버린다는 거지. 자, 그게 뭔데요? 그래서 완전 새로운 어떤 것. 그게 바로 very strong bags래. 매우 강한, 튼튼한 가방. 그러니까 방금 위에서 언급했던 그 방수포랑 그 seat belt랑 그런 부분들을 모아가지고 가방을 만든대. 아주 튼튼한 가방. 이게 이제 업사이클링의 예시다, 그치? 자, these bags. 그래서 이 가방들은 are perfect. 완벽합니다. For 누구에게요? A bicyclist. 자전거 타는 사람이겠죠.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게 이 가방 완벽해요. 근데 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going 하는 현재 분사가 또 뒤에서 꾸미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해석할 때는 가는 하면 되겠죠. Going to work니까 매일매일 출근을 하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야. 근데 in all kinds of weather, 어떤 날씨에서? 모든 종류의 날씨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날씨에서도 매일매일 출근을 하는, 그러니까 자전거로 출근하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완벽하죠. 그 가방 방수포고 일단 거치, 그지? 그리고 안전벨트니까 얼마나 또 줄은 땡땡하겠어. 그러니까 그런 걸로 만들어놔서 그거 메고 자전거 타면 비바람 몰아쳐도 거뜬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가방이야. 민경아, 여기 있는 going을, 이좀 어려운 문제인데 혹시 두 단어로 좀 바꿀 수 있을까? 우리가 going 앞에 두 단어를 넣어보자 이러면은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 going을 아예 두 단어로 바꿔 써볼까? 왜냐하면 이거 사실 좀 진행형으로 쓰기에는 시제가 안 맞잖아. 여기다가 who are going 문법적으로는 그래 who are 생략됐다라고도 볼수 있지만 굳이 지금 가는 중인 건 아니라서 진행형은 좀 어색하지. 그래서 이거는 who are이 생략됐다라고 보기보다는 차라리
You're going을 두 단어로 who, go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까지 아니야. 근데 실제로 작년에 요 근처 모 학교에서 교과서에서는 요렇게 나와 ing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시험 문제에서 아예 이 부분이 요렇게 나와 있었어.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머 이거 나 눈에 안 익숙한데 그래서 이거를 틀린 걸로 많이들 체크를 해서 많이들 틀렸어. 그렇게 변형돼서 나올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요 going은 만약에 관계대명사 절로 고친다면 who go goes는 아닌가 봐요. 그렇지. 선행사가 지금 복수잖아. 그래서 go. 시제도 매일매일이라는 everyday가 있기 때문에 진행보다는 이것 봐. 그냥 현재 시제가 어울리니까요. 그치? 그래서 going이라고 현재 분사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바로 꾸며도 되지만 관계대명사로 쓴다면 who go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겠다. 이해가 잘 안 가면 일단은 그냥 외우자. 알겠니? 쌤이 중요하다라고 막 이렇게 강조를 하고 이런 것들은 모르겠으면 일단은 그냥 외워보자. Similarly, 얘들아, similarly가 나오면 뭐지? 이것도 알아도 너희 모의고사 풀다가도 첫 번째 예시가 나와. 막 for example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사례가 나오고 두 번째 예시를 쓸 때 요 말을 써. 어 이와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어 이와 유사하게 그랬으면 나 이제 두 번째 예시 어 좀 얘기할게 이런 뜻이다. 알겠니? 그러니까 이것도 순서 문제 같은 데서 너희가 되게 팁으로 알고 있으면 좋잖아. 예시 2번이구나. 어 예시 1번은 뭐였냐? 이 가방 만드는 거였어. 그지? 그 방수포랑 뭐 안전벨트랑 그거 가지고 가방 만드는 거. 근데 두 번째 예시가 이제 나올 거야. A man, 한 남자가 그랬는데 named라는 PP가 뒤에서 앞에 있는 남자 꾸미니까 얘도 주요 문법이네. 헐. PP가 명사 꾸미는 거. 우리 주요 문법이었잖아. 요거는 그럼 민경 앞에 생략된 두 단어 할 수 있겠네. 뭐가 생략됐냐? 맞아. Who is 또는 that is가 생략이 됐어. 그러니까 이름 지어진 이 말이니까. Kyle Parsons라고 이름이 지어진 한 남자야. 그리고 또 그의 파트너들이 여기까지가 조언해. 이 사람과 그의 파트너들이 have been reusing. 요거는 무슨 시제죠? have been 그리고 ing야. 수동 아니죠? 이제 보이죠? 현재 완료 진행이다. 그러니까 계속 리유즈를 해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야. 리유즈 되어오면 안 돼. 사람이기 때문에. 리유즈를 해오고 있대. 창의적으로 재사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업사이클 아니냐? 그치. 창의적으로 재사용하기. 즉 업사이클링을 계속 해오고 있대. 뭐를? Old motorcycle tires를. 오래된? 이거 오토바이다. 오래된 오토바이 타이어를 업사이클링을 해오고 있대. The from Bali,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오토바이 되게 많이 타거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오토바이 그 오래된 타이어들 많은데 그 타이어를 지금 업사이클링을 계속 해오고 있대. Have been ing니까 이런 거 너희 PP 꼴 안 쓰도록 주의하자고. 뭐 이런 거. 그치? Have been PP 이러면 안 되고. 자, a shocking number of tires가 주어야 너희들 a number of 뭔지 알잖아. 뭐지? 더 넘버 오브랑 다른 거 알지? 유빈아, 어 넘버 오브 뭐야? 많은 이래. 맨이래, 맨이.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가 표시를 해놔라. 어 대신에 더를 쓰면 안 됩니다. 더 넘버 오브는 땡땡의 수라는 뜻이고 어 넘버 오브 해야지 많은 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한 단어로 쓰면 그냥 맨이야, 맨이. 근데 쇼킹까지 붙었으니까 정말 쇼킹할 정도로 많은. 됐어? 쇼킹. 뭐 얘를 설마 PP로 쓰진 않겠죠? 숫자는 충격을 받을 수 없어. 충격을 주는 충격적인 아주 많은 그런 타이어들이 주어야. 그 타이어들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tires가 주어니까 복수형으로 get 써야 돼. 그러니까 gets라고 여기다 s를 붙여버리면 땡이겠죠. 이런 것도 주의하라고요. 자 그럼 정말 많은 수의 타이어들이 get thrown away. throw away가 버리다 그랬는데 get 뒤에 pp꼴을 써 bpp랑 같아요. 수동태야. 그러니까 버려진다야. 정말 많은 수의 타이어들이 버려진대요. There, 거기에서. 거기가 어딘데? 인도네시아 발리요. 그치? 거기에서. 그것도 every year, 매년. 매년 거기에서는 정말 많은 수의 타이어들이 버려집니다. And, 그리고 they are a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 민경아, 여기 they 누군데? 이 they가 정말 심각한 환경 문제라잖아. 이 they가 뭔데요?
그렇지. 이 데이는 타이어들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자, 그 타이어들, 즉 버려지는 타이어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그 버려지는 그 많은 타이어들. 그것들이 심각한 환경적인 문제입니다. Since. 당연히 요 since는 시제를 보아하니 이래로가 아니겠네. 그럼 because겠네. 뭐 때문에? They cannot decompose. 여기서 they도 당연히 그 타이어들이야. 왜냐하면 그 타이어들은 분해되거나 또는 recycle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썩어서 분해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분해가 되거나 아니면 재활용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얘 봐라. 얘는 그냥 뭐 BPP 이렇게 안 쓰였어. 왜냐하면 얘는 분해하다도 되지만 분해되다도 되거든 원래. 그러니까 지금 얘는 그냥 자동사 분해되다로 쓰여서 그냥 썼고요. 근데 리사이클은 원래 재활용하다이라서 재활용되다라고 쓰려면 그건 수동태로 써야지. 그래서 얘는 be recycled 했다. 자, to solve this problem.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런 to 부정사는 우리가 부사적 용법 중에 목적을 나타내죠. 하기 위해 라는 그 to 부정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arsons와 그의 팀이 주어라서 복수야. are turning. 지금 turn 하고 있대. 우리 요것도 표시 한 개 할게요. turn A into B. 뭐 무슨 뜻이야? A를 B로 바꾸다죠. A를 B로 바꾸다. 아까 transform A into B 똑같아요. turn A into B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그것들을 샌달 바텀으로 바꾸고 있대. 여기서 그것들은 뭘까요? 역시 뭐다? 역시 폐 타이어, 그 오래된 타이어들이지. 계속 초록색은 다 타이어들이야. 그 타이어들을 샌달, 신발 알죠? 샌달. 거기에 바텀이면 밑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샌달의 밑부분, 샌달의 바닥 부분, 밑창. 그걸로 바꾸고 있대, 지금. 뭐 훌륭한 업사이클링이네. They then use canvas. 아, 그리고 그들은, 요 데이는 타이어면 안 돼요. 요 데이는 누구냐? Parsons와 그의 팀을 말하는 데이야. 야, 이런 거 학교 내신은 다양하게 나와. 밑줄 친 데이, 뭐 밑줄 친 거 중에 지칭하는 게 다른 거 하나 고르시오. 타이어 데이에 막 실컷 줄쳐놓고 요 데이 줄치면 너희가 어머 이건 타이어가 아니지 알아야지. 요 데이는 누구다? 요 사람이야. 그치?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은 또한 사용합니다. 캔버스와 천연 재료들을 사용한대. 뭐하기 위해서? To make the other sandal parts. 나머지 샌들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닥 부분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나오는 오토바이 타이어를 이용해서 밑창을 만들고 나머지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위에 부분이랑 막 이런 것들. 그 나머지 부분들은 캔버스랑 그림 그리는 캔버스랑 또 다른 어떤 천연 재료들. material 재료죠. 그런 천연 재료들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요 to 부정사도 똑같네. 만들기 위해. 그지? 부사적 용법 중에 뭐뭐 하기 위해. 자, 그리고 그냥 other 안 그러고 the other 했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더를 붙여가지고 the other 그러면 나머지 부분 전부 다가 되는 거야. 밑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뭐 스트랩 부분하고 어디 어디 부분하고 뭐 등등등. 그래서 나머지 전부 다의 부분들.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역시 또 요런 거. 뭐 환경에 해롭지 않은 요런 재료들을 쓴대. 자, 그러더니 이제 마무리는 감탄문이네. What a great reuse of resources. 우리 왜? What a 혁명. 주동 들어봤냐? 감탄문. How가 아니라 what을 쓰는 감탄문은 뒤에 명사로 귀결이 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혁명이야. 그러니까 이거 reuse가 아닙니다. reuse 명사야. reuse 재사용이라는 명사야. 어찌나 훌륭한 재사용인지 이렇게 감탄하는 거야. 근데 무엇의 재사용이요? resource가 자원이잖아. 어찌나 훌륭한 자원의 재사용인지 이러고 감탄한 거야. 뒤에 주동은 지금 생략된 거야. It is 정도의 주어가 그냥 주동이 생략이 된 거지. 이런 거는 생략 많이 합니다. 자, 어쨌든 마지막 감탄문까지. 자, 너희 지금 받은 교재에는 Q1, Q2 질문들이 있거든. 지금 Q2도 너희 책에 밑에 보니까 있어. What did Kyle Parsons use to make sandal bottoms? 질문이 뭐냐? Kyle Parsons는 샌들 밑창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그러면 너희가 본문에서 보고 He used, 그는 사용했습니다. Old motorcycle tires 이런 거 쓸 수 있어야 돼. 자, 계속해서 우리 From Trash to Treasure 이제 본문 3부터 오늘은 끝까지 쭉 해봅니다. 자, 쓰레기에서 보물로 했는데
첫 번째 along with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어. along with는 땡땡과 더불어, 그러니까 땡땡 이외에도 땡땡에 덧붙여서 이제 이런 말을 할 때 우리가 along with라고 하거든. 그래서 small everyday item과 더불어, 그러니까 small 이런 everyday item뿐만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앞쪽에서는 그런 작은 일상 용품들, 일상 물품으로 우리가 업사이클링한 예시들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거고, 요거 everyday를 붙여서 쓰면 이거는 매일이라는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야. 일상의, 매일매일의라는 형용사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items, 명사 꾸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은 이런 일상 물품들과 더불어 그것뿐만 아니라 along with도 하나 표시할게. 뭐뭐와 더불어. 그러니까 여기다 덧붙이겠다는 거야. 자, much bigger things가 주어야. 우리 비교급 bigger 앞에 much니까 요 much는 그러면 훨씬 이란 뜻으로 해석 가능하죠. 뭐 훨씬 더 큰 물건들이 주어고요. 그것들이 can also be upcycled. 또한 업사이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올 이야기는 아 그런 소소한 작은 일상 물품이 아닌 그러니까 되게 큰 것들이 또 업사이클링 된 예시가 나오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 자, 그러더니 even old buildings, 심지어 오래된 건물들. 규모가 갑자기 너무 커지는데, 그치? 물건이 아니라 아예 빌딩으로 갔어. 건물들. 그런데 그 뒤에 that 관계 대명사겠네. 어떤 건물이요? That cannot be used. 사용될 수 없는 건물이요. 근데 for their original purpose anymore.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괄로 닫아서 너희가 관계 대명사 절로 표시를 좀 합시다. 자, 그러면 사용될 수 없다 그랬는데 어떤 목적으로 할 때 우리 전치사 for 쓰거든. 근데 그것들의 original 목적, 그러니까 원래의 목적, 원래 용도로는 anymore 붙었으니까 더 이상, 우리 부정문에서는 그 not 들어가는 부정문에서 anymore 붙이면 합쳐서 not anymore,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no longer 이라고 써도 같은 뜻이잖아. 여기 있는 not과 끝에 있는 anymore 합쳐서 no longer,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다. 자, 어쨌든 그러면 해석하면은 더 이상은 그것의 원래 용도로, 원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는 그런 오래된 건물들조차 심지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much bigger things가 건물까지도 포함해서 말이지. 그래서 아마 뒤에 나올 예시는 그런 건물을 업사이클링한 예시가 나올 것 같은데. 그쵸? 자, 이때 much는 참고로 훨씬이라는 뜻으로 비교급을 강조했기 때문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으로 우리가 far과 even, still, a lot 같은 표현들 가능하죠. 알고 있죠. 자, 훨씬이란 뜻으로 비교급을 꾸몄습니다. 요 대신 그리고 주격관계 대명사니까 당연히 which로 바꿔 써도 되고요. 자, the German government, 독일 정부가 showed us,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뭐를요? An excellent example, 훌륭한 예시를 보여주었대. Of this, 이것의 훌륭한 예시. 그럼 우리는 또 이것이 뭐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봐야 된다, 얘들아. 보통 우리가 문장에서 this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명사 한 개가 아니라 앞문장의 내용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 그러니까 요 this도 사실은 앞문장 내용이야. 그러니까 앞문장이 뭐였지? 그러니까 일상용품뿐만 아니라 더 훨씬 더 큰 것들이 업사이클링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this야. 됐어요? 그래서 훨씬 더 큰 것들이 업사이클 될 수 있다라는 바로 요 사실이 this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독일 정부가 우리에게 이것에 이제 좋은 예시를 보여주었다. 우리 여기서는 그럼 보여주다라는 show가 사형식으로 쓰였네.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 누구누구에게라는 간접 목적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뭐를 하는 직접 목적어 나오고 이렇게 사형식으로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이것의 좋은 예시를 보여준다 그랬는데 with, 뭐로, 무엇으로 그 예시를 보여주나요? 전치사 with는 우리 보통 도구 정도로 생각하면 돼. 해석을 뭐뭐뭐로, 뭐뭐로라고 하면 되죠. A former steel plant. 자, former은 이전에 이 말이야. 이전에 steel plant는 철강 공장. plant가 식물이란 뜻도 있지만 공장이란 의미 있습니다. 이거 몰랐으면 알아둡시다. 자, 그러면 이전의 철강 공장. 아, 그런데 이 공장을 또 관계 대명사절이 수식하고 있어. That closed in 1985. 1985년에 문을 닫은 철강 공장이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제 공장이 아니고 예전에, 되게 옛날이네. 1985년에 문을 닫은 그런 이전의 철강 공장으로
요것의 좋은 예시, 훌륭한 예시를 보여준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 공장을 이제 업사이클링을 했나 봐. 원래는 철강 공장이었는데. 자, 너희들은 이제 페이지가 넘어가죠. Rather than 나왔어. Rather than은 뭐뭐라기보다는 이건데 destroy 하기보다는 이랬어. destroy는 파괴하다. 근데 무엇을요? 그 공장의 건물들을 파괴하거나 하나 더 있어. or 아니면 abandon 하거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or이 연결하는 거는 지금 rather than 뒤에 있는 동사 두개 연결하고 있어. 그래서 destroy 하거나 또는 abandon을 하기보다는 destroy는 파괴하다니까 이거는 공장의 건물을 파괴하거나 근데 abandon은 버리다 뭐 유기하다 이거죠. 자, 그런데 그 entire facility, 전체 facility는 시설이란 뜻이야. 그 전체 시설을 abandon은 그냥 버려두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버려두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말인 거죠. 그렇게 하기보다는 they decided, 그들은 결정했대. 근데 결정하다 decide는 당연히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지죠. 그래서 decide 뒤에는 to give 써야지. 자, 그래서 결정을 했어. 주기로 결정했대. 근데 뒤에 it 나오거든. 그것을 준단 소린가? 근데 뒤에 보니까 new meaning, 새로운 의미, 뭐 목적어가 두 개나 있냐? 그러면은 요거 무슨 목적어? 간목 직목인 거 알아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 요 give도 아까 위에서 봤던 show처럼 사형식 동사로 쓰였어. 그러니까 그것에게 new meaning을 부여를 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지. 됩니까? 그것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기로 결정을 했대.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은 뭔데? 그것에게 새로운 의미를 준다고? 그것이 뭔데요? 그 공장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 공장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로 결정을 했대. 근데 as가 나오네. 뭐로서야? as가 전치사로 쓰일 때는 뭐뭐로서라는 자격이죠. 뭐로서? A series of useful public structures. A series of는 그냥 우리가 합쳐서 일련의 한 시리즈니까 쭉 연결된 이 말이니까 일련의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1년의 유용한 공공 structure. structure, 뭐, 구조 또는 구조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리즈에, 즉, 1년에 공공 유용한 어떤 구조물로서 어떤 새로운 의미를 이제 그것에게 부여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지. 폐공장, 이게 아니라, 공장은 아니지만 뭔가 공공시설로 이제 탈바꿈을 시켰나 봐. 자. 봅시다. Many of the buildings 주어는 그 건물들 중 대다수가 주어야. 그 공장에 이제 건물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니. 그래서 그 건물들 중 대다수 many가 kept their original shapes. 뭐 했다고? 그것들의 원래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를 했대. 그러니까 아예 때려 부수고 새로 만든 건 아니고 있는 모양을 거의 그대로 유지를 했대. Keep. 유지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여기서도 they를 쓴건 사실 별거 아니고 건물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they, 그것들의라고 말했을 뿐이야. 그 건물들의 원래 모양은 그대로 유지를 했대. But 하지만 received 받았대. 그러니까 요 but은 지금 동사 두개 연결하는 병렬구조. 그래서 kept라는 과거형 동사 but하고 또 과거형 동사 received야. 그러니까 kept 했지만 received 했다. 이게 뭘 받았다고요? Extra equipment, 그러니까 추가적인 어떤 시설, 뭐 장비 이런 거잖아, equipment가, 그지? 그러니까 추가적인 시설과 또 new design, 새로운 디자인 이런 거는 받았다는 거지. In their surrounding areas, 어디에? Surrounding area라고 하면 surrounding이라고 ing를 쓰면 둘러싸고 있는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변의라고 해석한다. Surrounding은 둘러싸인이 아니라 surrounding이라서 둘러싸고 있는 지역, 즉 주변이라고 해석해서 주변 지역 하면 돼. 자, 됐어? 그러니까 건물의 많은 부분들은 원래 모습은 그대로 유지를 했어. 하지만 어떤 주변 부지에 추가 설비 같은 거 아니면 좀 새로운 디자인 같은 거 이런 거는 받았다는 거지. 됐죠? 원래 골격은 그대로 유지를 한 채. 자, 그거에 이제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나 봐. For instance, 자, 예를 들어서 Old gas tanks, 그러니까 오래된 가스 탱크가 뭐가 됐다고? Become pools. 풀장이 됐다? 풀이 됐다고? 근데 for divers, 다이버들을 위한 풀이 된 거야. 원래는 그게 gas tank였거든? 가스를 채우는 가스 탱크였는데, 거기다가 물 채워서 다이버들이 막 와서 다이빙할 수 있는 풀로 바꾼 거지. 자, concrete walls of iron storage towers. 요건 또 다른 예시인 것 같은데요. 자,
스토리지 타워이면은 이건 저장 타워잖아. 그치? 근데 아이런 스토리지 타워니까 철 저장 타워의 콘크리트 벽들이 주어야. 자, 우리 이렇게 A of B 같은 거 있을 때는 B가 주어니 A가 주어니? 뭐 어려운 말인가? A of B는 B의 A라는 뜻이니까 여기 있는 concrete walls 얘가 주어야. 그렇잖아. 그래서 요거는 그 너희 수일치 하나 보라고. concrete walls가 주어니까 뒤에는 were이라고 복수형 동사 썼다고요. 자, 철 저장 타워들의 그 콘크리트 벽은 were turned into. 우리 turn A into B 뭐더라? A를 B로 바꾸다. 그걸 지금 수동태로 써놨으니까 뭐뭐로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자, were turned into 수동태로 쓴 거 좀 주의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는 뭐뭐으로 바뀌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바뀌다? Ideal training fields로 바뀌었대. Ideal 하는 거는 이상적인. 우리 이상형 이런 말 많이 쓰잖아. 그게 바로 영어로 ideal type이야. 말만 들어도 좋아. 이상형 누군데? 이상형. 좋아하는 이상형 있어? ideal type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ideal이 이상적인이다. 자, 그래서 이상적인 그런 훈련 field, 훈련장 정도 하면 되겠다, 그렇지? 그런 것으로 바뀌었대. 근데 for 누구를 위한? rock climber. 이 사람들은 그 암벽 등반가들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암벽 등반할 수 있는 훌륭한 연습장으로 바뀐 거지. 됐어? 그 콘크리트 벽이. 자, 그래서 이런 예시들 한 두 개 정도 줬고요. 그러니까 새로 다 때려 부수고 만든 게 아니잖아. 원래 있던 가스 탱크나 원래 있던 콘크리트 벽인데 그거를 이렇게 활용을 한 거지. 자, can you believe? 야, 너 믿을 수 있겠냐? 이러는데 a building, 건물이 하나 나왔는데 for melting metal 했기 때문에 메탈을 녹이기 위한 건물인 거야. 금속을 녹이기 위한 그런 건물이, 그러니까 이거 believe 뒤에는 사실은 대시 생략이 됐겠죠. 너 대절 믿기냐 이랬어. 근데 그 대절에서 주어는 메탈을 녹이기 위한 건물, 그게 대절의 주어다. 근데 그 건물이 is now a viewing platform. 지금은 뭐다? 지금은 뷰잉 플랫폼이다. 이게 전망대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즉 지금은 전망대야. 그것도 with니까 뭘 가진 전망대네. 뭘 가진 전망대? gorgeous한 360도짜리 뷰를 가진. 요거는 이렇게 묶어가지고 앞에 있는 전망대를 이렇게 꾸며주면 돼.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그냥 금속을 녹이는 건물이었거든. 막 부글부글 아주 뜨거운 열을 가해서 메탈을 다 녹이는 그런 용광로 같은 거다, 그렇지? 그러니까 금속을 녹이기 위한 그런 건물이 지금은 뭐가 됐다고? 멋진 360도짜리 뷰를 가진 그런 전망대인 거. 요게 대절의 내용이야. 너 이 대절 내용 믿기냐? 이렇게 얘기를 했네. 그러니까 또 세 번째 예시인 거지. 그지? 자, 360도에선 우리 요거 하나 볼까? 원래 360이면 degrees라고 했을 텐데 얘는 어떻게 했냐? 숫자 더하기 단위 명사가 다른 명사를 지금처럼 꾸미는 그런 역할로 쓰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숫자랑 단위 명사를 하이픈, 짝대기로 연결을 해주고 더 중요한 건 단위 명사를 반드시 단수형을 쓰더라. 그래서 요거 degree 단수로 쓰는 거 주의할게. degrees 하면 지금 안 됨. 360도짜리 해서 얘가 지금 view를 경치를 꾸며야 되거든. 360도의 경치. gorgeous한 경치. gorgeous는 매력적인 멋진이야. 그래서 360도짜리 그런 멋진 경치를 가진 그런 전망대인 것. 요게 대절인데 와 이거 믿기냐? 이렇게 물어보네. 자, the final result. 그 최종 결과물이,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이런 여러 가지 막 바뀌고 했잖아. 자, 그래서 이 최종 결과물이 바로 이거래. 요거 이제 뭐 독일어라 가지고 선생님 정확한 발음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듀스부르크에 있는 환경 공원, 뭐 나름 유명해 이거. 그래서 그게 바로 이 결과물이 듀스부르크에 있는 이 환경 공원인 거야. 원래는 그게 철강 그 공장이었는데 이런 멋진 환경 공원이 되었대. 자, 넘어가서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it은 방금 앞에서 언급한 듀스부르크 그 공원을 말하는 it입니다. 요 it이 가리키는 것은 요 it은 이거요. 듀스부르크 환경공원 이거 말하는 거야. 자, 이 공원은 거의 570에이커. 에이커라는 거는 그 넓이의 그 단위죠. 에이커. 거의 한 570에이커 정도의 땅 가지고 있대. 땅 크기가 이제 한 570에이커쯤 되는데요. 근데 뒤에 보니까 필드라는 PP가 꾸미는데 이거 너희 주요 문법 아니냐? 과거분사 PP가 명사 꾸미는 거.
feel이 원래 뭔데요? feel, 채우다. 근데 filled라는 PP를 썼다는 거는 채워진이라는 수동의 뜻. 우리 왜 made도 만들어진 이렇게 해석을 했지. 그것처럼 얘도 filled라는 PP니까 채워진이고 특히 뭐로 채워지다 할 때 우리가 be filled with 쓴 거 기억나죠? 그래서 얘도 filled with라고 해서 뭐뭐로 채워진이야. PP가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때 쌤은 또 여기에 생략된 두 단어 적어봐라 이런 것도 시키죠. 민경아, 어, 두 단어 불러봐. That 좋아. That is filled 하면 되지. 아, 그런데 그 땅은 채워져 있습니다. That is filled 또는 which is filled 그래 하면 돼. 이게 생략됐다고요. 주격관계 대명사 더하기 비동사니까 묶어서 생략 가능하거든. 이게 날아가고 그냥 PP인 filled만 남아서 어, 얘가 바로 그냥 앞에 있는 땅을 꾸미는 거지. 자, 그럼 무엇으로 채워진 570에이커의 땅인지 볼까요? Gardens, cycling paths, and pretty lights 이런 걸로 채워져 있대. 자, gardens는 정원이고요. cycling paths는 말 그대로 자전거 길이다, 그치? 자전거 도로. 그리고 또 예쁜 조명들. 아, 밤에는 또 예쁜 조명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채워진이야. 어, 그런데 문장이 끝나지 않았고 in addition to가 나오네. 우리 그냥 in addition 그러면 연결어로 왜 게다가 막 덧붙여서 말할 때 하는 건데 to까지 붙여버리면 이거 전치사입니다. 이때 to 전치사야. 그래서 in addition to는 땡땡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땡땡에 덧붙여서 이 말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땡땡 이외에도 땡땡과 더불어 어 아까 봤던 along with랑 같네요. 맞아. 얘도 그런 뜻이야. 땡땡 이외에도 땡땡과 더불어 무엇 이외에도 무엇에 덧붙여서 그것에 크리에이티브하게 리퍼포스드 된 건물 이외에도 이러고 있어. 자, 일단 creatively니까 이건 창의적으로네. 창의적으로 근데 리퍼포스 된 어떻게 된 거야? 퍼포스가 아까 목적이었는데 그러면 리퍼포스 됐다라는 거는 뭐니? 개조가 됐다는 거야. 목적이 좀 변경이 된 이 말이니까. 자, 그래서 창의적으로 개조가 된 그런 건물들 뿐만 아니라 왜냐면 창의적으로 개조된 건물들을 우리 앞에서 아까 언급 다 봤잖아, 그치? 그래서 게스탱크가 풀이 됐고 그 콘크리트 벽은 암벽 등반 뭐 연습장이 됐고 이런 repurposed building의 예시들 봤는데 창의적인 그런 사례들 봤는데 그거 이외에도 또 정원들이나 어, 사이클링 자전거길 아니면 예쁜 조명들 이런 걸로 채워진 이라고 표현한 거야. 자, 어쨌든 한 570커 크기의 땅을 가지고 있대 이 공원은. 자, this park, 아, 그리고 이 공원은 prove 합니다. prove는 증명하다. 뭐를 증명해? 대절을 증명한대. 그래서 요거는 prove의 목적으로 쓰인 대절입니다. 그러면 이 that은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생략 가능하고요. 접속사 that이다, which 아니다. 자, 그러면 이 공원이 대절을 증명한다 그랬으니까 그 내용 보자. It is possible. 그거 가능해요. 이러면 당연히 it은 가주어겠지. 진짜 주어 어딨어? 뒤에 있는 to 부정사 얘가 진주어야. 즉 to preserve 하는 것이 가능하대. preserve는 보존하다, 보호하다 이런 뜻. 자, 그러면은 보호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근데 뭐를 보호하죠? heritage는 유산이야. 어, 위에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말하는 거죠. 근데 over a place니까 장소의 유산. 어, 뒤에 as well as 붙었네. 우리 as well as는 뭐뭐뿐만 아니라 라고 해서 우리 왜 not only A, but also B 그거를 B, as well as A 이렇게도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환경뿐만 아니라 장소의 유산도 그러면 이 부분 또 안 해볼 수 없잖아 요거 파란색으로 줄친 the heritage of a place as well as the environment 하는 거 요거 not only but also로 유빈이가 바꿔볼까 해보자 뭐뿐만 아니라 뭐도 A, B의 좀 위치만 잘 생각하면 되겠죠? 어, 그렇지. 일단 not only 먼저 쓰고 그렇지. The environment, 환경뿐만 아니라 but also, 뭐도 the heritage of a place. 그래, 그거 쓰면 돼. 얘들아, 이렇게 쓰면 뜻이 똑같습니다. 환경뿐만 아니라 장소의 유산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구나. 요게 대절의 내용이야. 그래서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공원이. 디스부르크 환경공원이 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not only but also로 바꿔서도 적을 수 있어야 되겠죠. 됐니? 환경뿐만 아니라
장소의 유산도. 뭐 환경을 보존하고 이런 거야 뭐 당연한 일이죠. 환경 보호하려고 그래. 뭐 쓰레기 줄이려고 아까처럼 폐 타이어 같은 걸로 물건 만들고 업사이클링을 했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장소의 유산을 막 보존할 수 있는 이런 역할도 할 수 있네. 이 공원이 이 점을 보여줬다는 거야. 자, 이제 본문 4로 가봅시다. 이번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When artists add their own creative touches. 자, 이번에는 예술가들이 애드를 할 때 애드는 추가하다는데 뭘 추가해? 그들 자신의 창의적인 터치를. 뭐 손길 정도로 하면 되겠죠? 예술가들이 그들 자신의 창의적인 터치를 더할 때 things, 것들이 그랬는데 어떤 것들이요? 바로 that 나오니까 관계대명사죠. 어떤 것들? That most people consider junk 까지 너희는 관계대명사절 괄로 쳐줘야 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크라고 여기는 것들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지 which인지가 생략이 됐을 거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things가 사실 뒷문장에서는 consider 뒤에 목적어로 그 things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겠어? 근데 뒤에 있는 정크는 그럼 뭐예요? 얘들아, consider 얘가 오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쓰고 그 뒤에 목보를 역시 이렇게 명사로 쓸 수 있어. 그러면 뜻은 목적어를 목보라고 여기다잖아. 자, 그래서 이 목적어 things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인지 대신지가 되어 빠져나가서 없고요. 그 뒤에 목보로 쓰였던 junk는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래서 junk는 목적어 아니고 목보야. 그러니까 해석은 이렇게 해야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여기는 것들. 됐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물건들을 쓰레기라고 여깁니다. 거기서 그 물건들이 관계대명사로 빠져나갔잖아. 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레기로, junk는 쓰레기죠. 쓰레기라고 여기는 그 물건들이, 그 things들이 주어야. 그래서 동사 봐라. 동사 are 쓴 거 보이냐? 이거는 표시해야지. 바로 앞에 junk가 있어가지고, 너무 단수같이 보이거든? 근데 이거 are 쓴 거 주의. 별이라도 좀 달아줄까? 자, 요거는 수일치 문제로 좀 잘 나올 법한 포인트입니다. is, 땡. 주어는 things요. 그래서 동사도 are요. 주어, 동사, 요거는 표시를 요렇게 좀 합시다. 자, 그러면 그런 물건들이 주어고요. are reborn. born, are born이면 태어나다인데, re가 붙었으니까 다시 태어난다네. 다시 태어납니다. 그런데 as, 뭐로서? 전치사 as는 뜻이 하나밖에 없죠. 로서야. Beautiful works of art. Work of art가 예술 작품,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문장 서술형 대비로 관계대명사 절도 들어있고 특히 수일치 같은 것 때문이라도 이 문장은 또 서술형 대비 전체 또 쫙 이렇게 표시해야지, 그지? 자, 이것도 좀 외울게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이야기 할 거야. 소소한 일상용품으로 업사이클링하는 예시를 첫 번째로 봤었고 두 번째는 아예 건물같이 대규모의 큰 부분도 업사이클링을 하는 걸 봤는데 이번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술가들이 약간 본인들의 터치를 좀 가미했더니 또 쓰레기가 예술작품이 되는 세 번째 이야기는 그거네. 그치? 물건이나 뭐 장소가 아니라 예술품으로 재탄생되는 이야기. 자, The Giant Pictures. 자이언트 픽처니까 거대한 그림들이 주어인데 잠깐, 여기서 그럼 메이드가 혹시 유비나 동사니? 이 그림들이 주어니까 요 메이드가 동사일까? 아닌 거 알아야 돼. 어떻게 알아요? 얘가 동사면 그 뒤에 목적어 있어야 되잖아. 얘 타동사니까. 근데 메이드 뒤에 목적어가 없다는 건 그럼 얘는 정체가 뭐다? PP다. 그럼 PP는 앞에 있는 명사 요렇게 꾸며야 되고 우리 그것도 주요 문법이잖아요. 그럼 표시를? 안 할 수 없네. 그치? 그래서 요 메이드는 지금 PP꼴이라서 앞에 있는 pictures 꾸며주자. 아직 동사 안 나왔어, 이 문장. 자, 그러면 거대한 그림들 그랬는데 made from trash by environmental artist Tom. 너희들 여기까지 요렇게 잘라줄게. 자, 그래서 환경예술가인 Tom. 이 사람 이름 뭐지? 다이닝걸 뭐 이런 이름인가 봐. Tom Daininger. 이 사람에 의해서 쓰레기로부터 만들어진 그 거대한 그림들 요까지 그냥 PP가 즉 과거분사구가 앞에 있는 명사 그림들 꾸며주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주어동사 역시 자리가 좀 멀어졌어. 수일치 표시하자. 그래서 pictures가 주어니까 여기에 are 쓴 거 이거는 표시를 해야죠.
자, 그래서 이 그림들이 그러면 또 지겹겠지만 민경아 여기 있는 메이드 앞에 생략된 두 단어는 that. 응. That are. 그래. Which are. That are. 이번에는 복수야. Pictures라서. 됐어? 응. 그래서 이 사람이 환경예술가라는 사람인가 봐. Tom Deininger이라는 환경예술가가 쓰레기로 만든 이 말이죠. 우리가 made from이나 made of를 쓰면 from이나 of는 그 뒤에 재료를 쓸 거거든. 그 만든 재료를 쓸 거거든. 그러니까 쓰레기로 만들어진 이 거대한 그림들은요. are입니다. 뭐입니다. one of a kind입니다. 이게 좀 표현이 특이한데 요거는 너희가 덩어리째 외울 표현입니다. one of a kind라는 표현. one of a kind 한 종류 이런 뜻이 아니야. one of a kind가 그냥 합쳐서 무슨 뜻? 너희 단어 외우지 않았니? 독특한 것 혹은 독특한 사람, 그러니까 유래를 찾기 힘든 그런 아주 독특한 사람이나 물건 같은 걸 우리가 one of a kind 이래. 그러니까 얘는 유니크 같은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 단어를 만약에 한 단어로 그냥 unique 이렇게 바꿔도 뜻이 통하겠다. 그거 되게 독특해요. 그 그림들 되게 유니크합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이 문장도 주요 문법이 들어있잖아. made라는 pp가 뒤에서 pictures 꾸미고 아 그러다 보니까 주어 동사 수일치까지. 그래서 이 문장도 너희가 서술형 대비로 문장 전체에 중요하게 표시 좀 합시다. 문장을 외우도록 할게요. 특히 또 막 one of a kind 같은 이런 특이한 표현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표시해라. 서술형 대비 문장. 자, up close. close 아니야. 가까이 가까운이라는 close다.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가서 이 말 있는가 가까이 좀 살펴보자면 이 말이야. 이 거대한 그림 가까이 이렇게 보면은 these brightly colored creations가 주어네요. 이 밝게 칠해진 창작품들 아까 말한 이 사람이 만든 그 그림 말하는 거죠. 자, 이 밝게 채색된 이 작품 creations는 look like 뭐처럼 보이다. 근데 우리가 감각동사 look 뒤에 like를 썼다는 건 뒤에 명사를 쓰겠다는 거지. look 뒤에는 형용사만 써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감각동사인데 그 뒤에 명사를 쓰려면 뭐뭐처럼이라는 전치사 like 필요하다. 그래야 뒤에 명사를 쓰지. 뭐처럼 보인다고?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a mixed up mess of broken plastic, unwanted toys and bent wire 뭐 이런 걸로 보인대. 일단은 a mixed up mess니까 믹스업은 말 그대로 섞여있는 그치 섞인이라는 뜻이겠지. 섞여있는 메스처럼 보인데 메스도 원래 왜 그러니까 많은 거 막 그러니까 쓰레기 더미 막 엉망진창 이걸 메스라 그러잖아. 방에 들어가서 방이 엉망이면 엄마가 what a mess 이러지. 그 메스야. 엉망진창 그러니까 쓰레기 더미 이런 건데 자 그러면 섞여있는 쓰레기 더미처럼 보입니다. 근데 무엇의 쓰레기 더미인지 뒤에 막 나와 있어 구체적으로. broken plastic 그러니까 깨진 플라스틱 unwanted toys니까 원해지지 않는 장난감 이게 뭐야 그러니까 버려진 장난감 그리고 또 bent wire 이거 다 broken도 pp고 unwanted고 pp고요. bent도 band의 pp다. 얘들도 다 지금 pp가 뭐하고 있어. 명사를 다 꾸미고 있네. 그치? 수동의 의미니까. 깨진 플라스틱이고 이것도 want 되지 않는 toys이고 이것도 band가 구부리다니까 구부러진 wire 뭐 선이나 철사 이런 거니까 그래서 다 pp가 지금 꾸미고 있어. 어쨌든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그냥 쓰레기네. 그치? 그러니까 그런 버려진 장난감이나 막 깨진 플라스틱이랑 막 휘어진 전선 뭐 이런 것들 그냥 더미가 막 덕지덕지 붙어있나 봐. 자 가까이서 보면 그렇대. All things 이 모든 것들 그려놓고 that cannot be recycled 관계대명사가 또 꾸며줘. 어떤 것들이야 이 물건들? 이것들은요 다 리사이클도 될 수 없는 모든 물건들이네. 됐죠? 뭐 여기서도 수동태요. 물건들이 대신 물건들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재활용되다라고 be recycled. 자 그럼 재활용도 할 수 없는 쓰레기들이야 가까이서 보면. 그런데 이제 however 그러나 from farther away far의 비교급 farther 이내 더 멀리 자 그러나 더 멀리 떨어져서 보면 가까이서 다가보니까 그냥 쓰레기 더미 같았는데 멀리 떨어져서 보면 they appear to blend together 그것들이 appear to 나타나다 아니고요 우리 appear 뒤에 지금처럼 to 부정사를 쓰면 이때 appear 뭐랑 똑같더라?
심하고 똑같잖아. 그럼 우리 심투구문 이거 많이 했는데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 한 것처럼 보이다 그거야. 그러니까 블렌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야. Blend together 하는 거는 이렇게 조합 잘 섞이는 거야. 블렌드가 원래 이렇게 섞는 거죠. 자, 그래서 조합되는 거 그것도 into marvelous landscape or other painting 무엇으로 조합이 돼요? into는 뒤에 항상 결과물이 나와. 무엇으로 조합이 돼? marvelous한 경치. 그러니까 놀라운 그런 풍경이나 경치 아니면 또 다른 그림들로 이렇게 잘 섞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멀리서 보면 그게 작품 모양이 딱 드러나나 봐. 어떤 건지 감이 잡혀? 가까이서 그냥 쓰레기 덤인데 좀 떨어져서 보면 그게 오 저거 경치네 풍경이네 혹은 다른 어떤 그림이네 이렇게 보인다는 거지. 자, 지금 처음에 요거를 day라고 표현한 이유는 주어를 복수형으로 creations라고 표현을 했었잖아 아까. 그 이제 예술품들이라고. 그래서 day로 받아준 거죠. 그리고 appear to 나오면 우리가 또 뭐를 해봐야 될까? seem to 구문 나오면 우리 뭐하냐? it seems that 이라는 복문으로 고쳐보잖아. 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안 해보면 또 서운하지. 해보자 그러면. 자, 이거를 복문으로 고친다는 거는 일단 it을 주어로 쓰니까 그러면 너희는 appears라고 일단 s는 좀 달아주시고요. 그치? 주어가 it이니까. 그리고 뒤에 뭘 쓴다? to가 아니라 that절을 쓸 거야. 그러면 that절이니까 이제 that 뒤에는 완벽한 문장 주어도 쓰고 동사도 써야지. 민경아, 이 that절에 주어로 누구를 쓰지? 응? that절 안에 주어 뭘 쓸까요? 데이 쓰면 돼. 단문에서 우리 appear to, 뭐 seem to 이렇게 단문에서 주어인 거 그거 대절 안에 주어로 쓰면 돼. 그래서 they라고 썼어. 그러면 주어는 해결됐고 이제 동사 써야지. 유빈아, 동사는 뭘 쓸까? 뭘 동사로 쓰지? appear이나 seem 뒤에 우리 to 부정사 쓰잖아 단문에서. 그때 to 부정사로 썼던 거 그거 그걸 대절 안에 동사로 쓰면 된대. 그러니까 뭐라고 쓸까 지금? 블렌드라고 쓰면 되겠다. 왜냐하면 단순 부정사를 썼다는 거는 대절 안에서의 요 동사 시제가 그냥 주절에서의 요 시제랑 같으면 되거든. 앞쪽에 보니까 appears 현재네요. 그래서 blend도 현재 시제로 그냥 they blend 해서 나머진 그대로 똑같이 쓰면 되겠지. 요렇게. 항상 seem to나 appear to 같은 거 요런 거 나오면 너희가 it seems that, it appears that 하는 복문으로 고쳐봐. 좋아하신다니까 학교쌤들 이런 거. 자, 그래서 이렇게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럼 해석은 대절인 것처럼 보입니다. 대절인 것 같아요. 뭐 내용은 똑같지 뭐. 자, 그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잘 조합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야. 자, 그리고 there is also an artist. 그리고 또 어떤 한 예술가가 있다 그러는데 이 예술가는 who shows 이걸 보여주는 예술가래. 주격관계대명사 who야. 물론 that이라고 써도 되겠고 요때 who는 단순의 an artist. 단수니까 너희도 뒤에 동사 shows 단수형 쓰는 거 주의. 이거 그냥 show 쓱 내놓으면 너희가 아유 틀렸어요 찾아내. 자, 그럼 뭘 보여주는 예술가가 또 한 명 있다고요? 이 예술가 뭘 보여주냐 하면 요 that절을 보여준대. 자, even these disposal cups can be reused as artistic material. 요 대절의 사실을 보여주는 예술가도 한 명 있대. 그러니까 요 대신 그러니까 접속사, show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하는 접속사 대절, 대신 생략 가능하겠지. 대절의 사실은 이거야. 심지어 disposable한 컵이 뭐니? 일회용 컵이야. disposable 하는 것이 일회용의. 그러니까 버릴 수 있는 이거든. disposable 하면 dispose가 버리다야. 너희 일회용 렌즈 이런 거 하잖아. 그게 disposable 렌즈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일회용 컵들이 can be reused. 뭐 될 수 있다? 재사용될 수 있대. 컵이 주어니까 이것도 재사용되다라고 수동태로 써야겠죠? 근데 as 뭐로서 재사용이 될 수 있다고? 예술적인 재료로서. 너희가 쓰는 종이컵 이런 거 그게 예술적인 재료. 그러니까 예술의 재료로서 이것이 재사용되어질 수 있다. 라는 요 대절의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예술가가 또 있대. 이름이 나오네요. 자, 4 years 하면 이건 수년 동안이죠. 요때 4는 동안이라는 4. 그래서 뒤에는 시간의 길이가 나오는 거지. years니까. 자, 수년 동안 Gwyneth Leach라는 사람이야. Gwyneth Leach.
기네스 그러면 옛날에 되게 유명한 기네스 펠트로우라는 여배우가 있었는데 그 기네스가 이 기네스야. 안무랑궁이지. 옛날에 되게 세계적인 아름다운 여배우가 있었어. 자, 그래서 이 기네스 리치라는 이 사람이 has it turned. 어? 이거 turn A into B네. 앞에서 수동태로도 봤던 turn A into B. 그러니까 A를 B로 바꾸다잖아. 자, 이 사람이 뭘 뭐로 바꿨다고? 일단 has it turned 이미 바꿨네. 현재 완료 시제 썼어. used coffee cups를 요런 used도 PP가 명사를 꾸며 대신 얘는 앞에서 꾸미네. 군더더기 안 달고 있을 때는 PP도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미면 되죠. 사용된 커피컵이니까 사용된이라고 PP꼴을 써야지. 자, 그러면 사용된 커피컵스를 뭐로 바꿔놨다? Brilliant art exhibits 이걸로 바꿔놨대. 멋진 예술 전시품으로 exhibit 하는 거는 전시 내지는 전시품. 아, 이걸로 바꿨대. 세상에 종이컵 커피컵을 어떻게 했을까? After a cup is used by someone 컵이 사용이 된 후에 근데 my someone 어떤 사람에 의해서 컵이 사용이 된 후에 she 이거는 요 작가를 말하는 거야 Guinness 자 그녀가 페인트 합니다 글인데 a unique design을 on it 그것 위에 그것은 당연히 방금 언급한 그 컵 그래서 it으로 받았죠 그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커피를 이제 마시고 그 잔을 사용을 할 거 아니야 그지 그 커피 컵을 사용을 하면 그런 다음 그 예술가인 그녀가 그 컵 위에다가 독특한 디자인을 그려넣는데 그리고 행한대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요 엔드는 동사 두 개 she라는 주어에 대한 동사 두 개 연결 paints and hangs 이렇게 두 개 연결이겠죠 그러니까 항상 end나 or 이런 거 나오면 뒤에 나오는 요거 병렬 구조로 나올 수 있으니 hangs인데 그냥 hang 쓰고 이러면 너희가 틀렸다 찾아야지 hang은 이렇게 거는 거 아니냐 그거를 건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컵이요. 대신 이제 예쁜 그림을 그려 넣은 컵이겠지. 자, 그 컵을 걸어요. 근데 with many other painted cups. 뭐와 함께? 많은 다른 또 그려진, 그림이 그려진 컵들과 함께. 그러니까 요런 페인티드도 역시 PP. 과거분사 PP가 명사 꾸미는. 잊지 마라 2과에서 주요 문법이야 PP가 명사를 꾸미는 거 주요 문법이야 앞에서 꾸미기도 하고 뒤에서 꾸미기도 하고 지금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 얘는 그냥 또 앞에서 뒤에 있는 컵스를 꾸몄지 자 그러면 그 다른 많은 또 칠해진 컵들과 함께 그 컵을 걸어요 근데 거는데 in front of 어디 앞에 거네 어디 앞에 걸어? a window or pretty background 그러니까 창문 창 앞에다 걸거나 혹은 예쁜 배경 앞에다가 이거를 매달아 놓는다는 거지 주렁주렁 그 컵들을 예쁜 그림 그려서 매달아 놓으면 그게 나름 예술 작품인가 봐 자, these works 이 작품들은 work는 명사로 쓰이고 특히 셀 수 있는 이렇게 막 복수 명사로 쓰고 이럴 때는 일이 아니라 작품이죠 일이라는 work는 참고로 셀 수 없는 취급하거든 자, 그럼 from Leech 이거 리치는 아까 종이컵 그 예술 작품 만드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더 앞에 그 사람인데 다이닝걸 하는 사람은 자기의 그 쓰레기 모아가지고 그림 만들고 멀리서 보면 예술 작품으로 보이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잖아. 자 그럼 이 두 사람으로부터의 작품들이 주어야.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또 are 썼죠. 자 works가 주어 그래서 동사는 are 썼다. 자, 이 두 사람의 작품들, 이러한 작품들은 are not only pleasing to the eye, but also 눈에 쏙 들어오네. not only A, but also B 하는 그 표현이야. A뿐만 아니라 B도 그게 not only A, but also B죠. 뭐뿐만 아니라 뭐 하기까지도 하다. 첫 번째, 이 작품들은 pleasing to the eye 할 뿐만 아니라 pleasing이면 즐거움을 주는 이잖아. 유쾌한 즐거운이야. pleased 쓰면 안 됨. 왜? pleased는 즐거운 감정 느끼는 거니까 사람한테나 쓰는 거지. I am pleased 이럴 때나 쓰지. 작품은 pleasing 해야지. 즐거움을 주잖아. 자, 그래서 to the eye니까 눈에 즐거울 뿐만 아니라 but they also naturally provoke. 그리고 그것들은 또한 자연스럽게 provoke 유발합니다. 그랬어. 뭘 유발한대? interest 관심을. 근데 in environmental conservation 얘들아 관심이라는 interest는 항상 전치사 인과 짝꿍이죠 뭐뭐에 대한 관심 할 때 자 그럼 환경 보존 conservation은 보호 보존이잖아
환경 보존에 대한 그런 관심을 유발해요. In people이니까 사람들의, 사람들에게서부터 그런 관심을 유발한다는 거지, 이 작품들이. 자, 이제 본문 5 갈 겁니다. 마지막이야. As you can see, 자, 당신이 볼 수 있듯이 creative thinking이 이게 주어다 그죠? 창의적인 생각은 has the power, power를 가지고 있습니다. power는 힘이죠. 근데 힘인데 뭐 어떤 힘이지? 투부정사는 이렇게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수 있죠. 우리는 그거를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부르잖아. 뭐뭐 할 이렇게 해서 힘 꾸민다. 자, 그럼 뭐 할 힘이죠? To make many positive changes to the environment. 그러니까 많은 긍정적인 변화들을 만들 힘이네. 근데 to 누구에게? 환경에게. 즉 환경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뭐가? Creative thinking이 됐어요. 왜냐면 업사이클이라는 것 자체가 그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하게 재사용하기. 그게 바로 업사이클이었으니까. 자, by giving, 우리 뭐 by ing는 뭐뭐함으로써 라는 그 방법을 나타내죠. give 함으로써 그랬는데 all the products를 준다고? 아니요. 지금 이 give는 수요동사로 쓰였거든. 그러니까 뒤에는 뭐가 나와? 간접목적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직접목적어 나오고 이랬어. 그러니까 앞에 있는 all the products에게야. 얘는 감목이야. 그럼 뭐를? more value를. 얘가 직목이야. 뭐뭐를 하는 게 직목이죠. 자, 그러면 오래된 뭐 낡은 그런 제품에게, 낡은 제품에게 뭘 준다고?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됩니까? 자, 그렇게 함으로써 we can lessen,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줄일 수 있습니다. 뭘? the amount of는 땡땡의 양인데 waste의 양을요. waste는 쓰레기죠.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대. 근데 in a way, 어떤 방법으로네. 우리 어떤 방법으로 볼 때는 in 쓰거든. 근데 어떤 방법으로? 요거 방법 꾸며주니까 너희들은 머릿속에 흔히 그럼 관계 부사절인가? 거의 그렇잖아. 어떤 방법으로 이러면 대부분 관계 부사절이 나올 건데, 근데 이 대신 혹시 관계 부사 대신가? how 대신에 쓴 거? 아니야. 왜냐하면 뒤에 is라고 바로 동사 나왔다는 거,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요. 그럼 얘 바꿨으면 뭐가 될까? 그냥 which라고 바꿨어야 돼. 우리 대부분은 in which던데, 그치? 뒤에서는 지금 관계 부사절 아니고 관계 대명사절이 이 way 꾸며. 자, 볼게 그러면. That is even more eco-friendly. 훨씬 더 친환경적인 방법이래.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가 아니라 뒷문장에서 그 방법은 친환경적이다. 진짜 주어로 쓰였네, 그 방법이. 그래서 주격관계 대명사다. 너희들 이거는 in which 쓰면 땡. 주격관계 대명사, 그냥 대신에 which다. 자, 그리고 뭐 당연히 away니까 단수잖아. 그래서 뒤에 동사도 이렇게 is라고 단수 쓴 것까지. 자, 훨씬 더 친환경적인, 더 친환경적이라고 했으니까 비교급이니까요. 뒤에는 또 비교 대상 된도 나오네. 뭐보다? 뭐보다? recycling보다. 이건 그냥 재활용이죠. 그러니까 재활용보다 훨씬 더 친환경적인 그런 방법으로. 그 방법이 뭔데요? 업사이클. 그래, 여기서 말하는 그냥 재활용보다 훨씬 더 친환경적이라는 바로 그 방법, 그게 바로 업사이클링이라는 방법이잖아. 자, 그래서 바로 그 방법으로야. 그래서 요거 좀 주의할게. 요 대신 지금 주격 관계 대명사다. 혹시 여기서 생략 가능한 거 있을까? 얘들아.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is인데요. 그래, 이건 생략해도 돼. 같이 묶어서. that is 생략할 수도 있어. 그럼 그냥 even more eco-friendly. 이거 그냥 형용사인데 형용사도 막 이렇게 뒤에서 꾸밀 수 있나요? 그러기도 해. 형용사 구들은 원래 후치수식합니다. 자, so, 자, 뭐 그러면 what would you say to Jamie? 잊고 있었던 Jamie. Jamie가 누구였더라? 제일 처음에 본문 1에서 왜 점심시간마다 그 소다 마시기를 즐겨한다던 그 제이미 기억나? 그 제이미가 항상 먹고 나서 왜 결정해야 될 게 있잖아. 이 빈 캔을 어떡하지? 그걸 결정해야 돼. 그러면 뭐 많은 사람들은 그냥 리사이클해 이렇게 말할 것이고, 그래 그것도 괜찮지만 하다가 지금 이야기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 다시 돌아가는 거야. 자, 그러면 너 제이미에게 뭐라고 말해줄래?
이제 now as he decide what to do with his cans. 그러니까 그가 decide를 할 때, 요런 as는 우리 그냥 때로 해석하면 되죠. when의 뜻을 가진 as야. 그러니까 그가 결정을 할 때, 근데 뭘 결정하죠? what to do를 결정할 때. 얘도 주요 문법 아니냐? 의문사 더하기 to 부정사. 해석 어떻게 하더라? 무엇을 해야 할지였어. 그럼 이거 절로 풀어 써볼까? What he should do. 우리 이렇게 풀어 쓸수 있다 그랬다.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렇게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 이렇게 풀어 써도 뜻은 똑같다 그랬다. 자, 근데 with, 도구가 또 나오죠. 무엇으로요? 그의 깡통, 캔으로. 그의 캔으로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을 할 때, 요게 때였어. 이럴 때, 과연 이때 너는 그러면 이제 뭐라고 말해주겠니? 이 말이네. 자, perhaps. 어쩌면 he could upcycle them. 그는 그것들을 업사이클할 수도 있어. 그것들이라고 표현한 거는 캔들이라서야. 깡통들을 복수로 썼기 때문에 그냥 them 했고요. 요 히는 제이미겠지. 자, 어쩌면 제이미는 그 캔들을 업사이클할 수도 있어. To make lanterns, toys or sculptures. 뭘 만들기 위해서? 랜턴 만들거나 아니면 뭐 장난감 또는 뭐 어떤 뭐 조각품 이런 거 만들기 위해서 그 깡통들을 업사이클할 수도 있겠지. For his friends and a family. 그의 친구나 가족들을 위해서 만들어주면 좋아할까? 랜턴이야 이러면서 빈 깡통으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자, the options are endless. 아, 옵션은 끝이 없어. 그래, 선택 사항들은 정말 끝없이 많다는 거지, 그지? 그 옵션들은 endless, 끝이 없어. And 그리고 all he needs is a little creativity. And 뒤에 새로운 문장인데요. 여기 지금 and 뒤에 있는 새로운 문장의 주어는 all이지. 그럼 여기 he는 뭐야? 얘도 또 주어인데 관계 대명사 절이요. 그래서 너희가 요렇게 짧아도 요렇게 묶어서 얘가 all 꾸며주고 있다. 물론 여기에 뭐 that 정도의 관계 대명사 생략이 됐겠지. 자, 그러면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주어이고요. is입니다. 그랬는데 무엇이다? A little creativity. 그냥 약간의 창의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해석 이렇게 all이 주어고 뭐뭐입니다. 이러면 그가 필요한 것이라고는 약간의 창의성이 전부다. 우리말로는 그렇게 해석하면 자연스러워. 그가 필요한 것이라곤 약간의 창의성이 다야. 그것만 있으면 돼. 그것만 있으면 옵션은 무궁무진해. 랜턴을 만들든 장난감을 만들든 뭐라도 할수 있다는 거지. 자, 약간의 창의성 그랬고 그 창의성은 to 부정사가 또 뒤에서 꾸미네. 형용사적 용법으로 think of them 그것들을 떠올릴 창의성. 그것들은 옵션 드리겠네. 이런 것도 좀 찾아보라고요. 그치? 여기서 됨은 깡통들이 아니라 이건 옵션 드리겠죠? 그래. 그런 옵션들, 랜턴을 할지 장난감을 만들지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을 텐데, 그런 옵션들을 떠올릴 수 있는 약간의 창의성. 그것만 있으면 돼. 이 말인 거지. 자,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하더니 갑자기 명령문. Stop and think. 야, 멈추고 생각해봐. 이런다. Before, 뭐 하기 전에? You throw something out. 네가 무언가를 something out 버리기 전에, 너도 무언가를 버리기 전에 잠시 멈추고 생각을 좀 해봐. 이 말인 거지. 혹시 이걸 업사이클링 할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자, who knows? 누가 알겠는가? 혹시 아냐? Maybe you can turn that trash into treasure. 어쩌면 너도 할수 있지. 뭘? Turn it into be 또 나왔어. A를 B로 바꾸다죠. That trash를 여기서 대신 그냥 저 하는 대시다. 그 쓰레기를 treasure, 보물로 바꿀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업사이클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